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곳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뭐 식초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식초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성록, 주찬, 보감록, 지복유설, 주방문, 오주연문장, 전상구, 수은잡방, 박해통구, 임원 16지, 농정회유, 산가요록, 고사신서, 치생요람, 규합총서 등 여러 문헌의 21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성록 규장각 18세기고요. 식초 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세자궁에 매일 공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끝부분에 초, 식초가 6홉이고 이렇게 해서 식초에 대한 내용이 일성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이나 기기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식초만 빚는 법, 방법, 양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 단오, 7월 7일 수업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팁입니다. 대추 10개나 5매를 넣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유지 기름종이 숙으로 엮은 청색 보자기 필요합니다. 보감록 저자미상이고 1927년입니다. 식초 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가 필요합니다. 지복유설 이수광 1614년 식초 고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기록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리법이나 기능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려면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 또는 고주라고 또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맛이 변한 초를 다시 쓰는 법 구육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변한 초에 밀 한 줌을 오랫동안 볶아 송두리째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주연문장 전산고 이규경 19세기 꿀로 빚은 식초 밀초투병향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 겨울에는 20일, 봄, 가을엔 10일, 여름엔 7일간 숙성한다. 무관용기 기름종이 대나무 껍질이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이요. 1500년대 초고요. 사절초. 네, 사철 빛난 식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21일이 지나 개봉하여 쓴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나무 가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수은잡방에 나와 있는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일과 정일에 빚는 식초, 병정초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식초 항아리 놓는 방법 안초옹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초항아리 벽돌을 놓으면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생수를 피해야 하며 손으로 꺼내거나 넣으면 쉽게 변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맛이 변한 식초 살리는 법 치초 변미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임신부 때문에 초맛을 잃으면 차수레바퀴 속에 묻은 흙을 도관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변질된 초를 화장실 부근에 두면 다시 원래 맛을 찾는다. 뜨거운 술을 초에 넣으면 맛이 변하고 볶은 소금을 넣으면 초맛이 연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1. 임신했을 때 초맛을 잃으면 차, 거마, 지나간 자리, 흙을 도관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이 변질된 초를 화장실 부근에 두면 다시 원래 맛을 찾는다. 3. 뜨거운 술을 초에 넣으면 맛이 변하고 볶은 소금을 넣으면 초맛이 연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밀 누룩으로 식초 빚는 방법 조맥 황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밀한 마리를 푹 무르게 쪄서 떡을 만든다. 2. 끓임물 7사발과 누룩 한 대를 섞는다. 3. 술을 부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밀한 마리에 물한 덩이를 넣고 섞는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에 나온 세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일과 5일에 식초 빚는 방법 사절 병호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임원 16지 나온 식초 기록입니다. 누룩 없이 식초 빚는 방법 무국초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봄이나 가을을 막론하고 쌀 3마리를 씻어서 3일간 물에 담갔다가 져서 항아리 담는다. 7일이 지나면 곰팡이가 핀다. 쌀한 말당
끓인물 3 사발을 넣고 식혀서 항아리에 부어 익으면 쓴다. 쓸 때마다 그만큼 술을 부어준다. 삼삼방.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식초 저장법, 수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류 삼감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가 필용해도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1단 방법 1, 방법 2. 1단계에는 뭐 방법 1에는 3단계, 방법 2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법 2. 미식초 속에 볶은 소금을 넣는다. 골마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목이 긴 병, 숯한 덩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맛이 변한 식초 고치는 법, 의초 실미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방법 1, 2, 3이 있습니다. 1. 수레바퀴 속에 낀 마른 흙가루를 깨끗이 일어놓는다. 2. 식초 항아리 속에 1의 가루를 넣으면 맛이 돌아온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항아리를 화장실 가까이에 두면 본래의 맛이 돌아온다. 되어 있고. 방법 3. 1. 숯을 달군다. 2. 식초 항아리 속에 달군 숯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정 회유 취한기 1830년경 식초 보관 방법 수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초를 넣을 때 가장 먼저 떠낸 것을 병에 넣는다. 2. 빨갛게 타는 숯한 덩이를 집어넣는다. 3. 볶음밀 한 주먹을 섞어 대나무 껍질로 밀봉하고 진흙으로 빈틈없이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껍질, 숯한 덩이가 필요합니다.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밀 누룩으로 빚은 식초, 구리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일시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1은 6단계, 방법 2는 4단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에는 항아리 빈 가마니 복숭아 가지가 필요하고, 방법 2는 자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식초를 보관하는 법, 수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흙을 구워서 네모지게 한 벽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병, 항아리, 대나무 껍질, 방법 2에는 전소, 항아리, 방법 3에는 항아리 수레바퀴에 묻은 흙이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식초 빚기 양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매번 초를 사용하면 청주를 첨가해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욱 좋다. 그다음에 초맛이 간 것은 수레바퀴 자국 속 흙을 항아리 주둥이에 붙이면 맛이 돌아온다. 대추나 오매를 넣어도 좋다. 벌겋게 타는 숯덩이를 넣거나 볶음밀을 뿌려 두어도 좋다. 도라지를 넣어도 좋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법이 있습니다. 속으로 엮은 푸른 보자기와 기름 종이가 필요합니다. 규합 총서, 슐 방문, 빙어각, 이씨, 19세기, 초구요, 식초초,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설기를 찐 종이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후주라는 것은 술의 웃국을 떠내고 다시 걸은 술을 말합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술이 숙성되면 특이한 식초가 된다. 가을에는 햇 문배와 밥만 익은 감을 넣으면 더 좋다. 창포풀이를 말려서 넣어도 좋다. 소주를 내는 후주로 만든 식초가 오래 두어도 맛이 좋고 변치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설기, 흰 무리를 찐 종이,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